태풍이란?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 부르고 초속 17에서 24m는 열대폭풍, 초속 25에서 32m는 강한 열대폭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초속 17m 이상부터는 태풍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는 전향력의 영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남북위 5도 이상 구역에서만 발생하며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선형 회전을 하며 이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소용돌이 속에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태풍의 지역별 이름. 태풍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요.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아랍, 인도 및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사이클론,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영어로 타이푼, 우리말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7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며 사이클론은 4에서 6월과 9월에서 12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어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이푼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티폰이라는 100마리의 뱀의 머리와 강력한 손과 발을 가진 용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불길을 뿜어내는 능력이 있었으나 제우스에게 공격을 받아 폭풍우 정도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1500년대 영국과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풍의 풍속 표기 단위. 보통 장마철 일기도 표기 단위로 HPA를 사용하는데요. HPA는 헥토파스칼의 약자입니다. HPA는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로 낮을수록 위력이 커지며 대체로 950HPA 이하이면 강한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100년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 매미는 910HPA이었는데요. 직경이 1000km에 달하며 초속 77m로 움직였던 어마어마한 태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미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은 1979년 10월 4일 발생한 태풍 팁이라고 합니다. 중심기압이 870HPA로 태풍 관측 기록 사상 가장 낮았으며 초속 88m이고 직경이 1850km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풍의 직경은 미국 본토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1974년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서 발생했던 사이클론 트레이시는 태풍 팁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